안녕하세요, 충나잇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대 최고의 프리킥커 주니뉴 페르남부카노입니다. 그가 역대 최고로 많은 프리킥 골을 넣은 선수는 아니지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중장거리 무회전 프리킥 때문에 그는 자타공인 역대 최고의 프리킥커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안드레아 피를로 같은 선수들이 그의 프리킥을 따라하기 위해 연구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프리킥 능력이 가려지긴 했지만 미드필더로의 능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소속팀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해준 주니뉴의 이야기입니다. 주니뉴 페르남부카노는 1975년 브라질의 페르남부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안토니오 아우구스토 리베이로 헤이스 주니오인데 태어난 고향의 이름을 따 페르남부카노라는 애칭이 생겼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축구를 즐겼던 주니뉴는 13살 때부터 프리킥에 대한 특별한 감각들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코린치안스에서 뛰고 있는 마르셀리뉴의 프리킥을 카피했다고 합니다. 주니뉴의 최대 장기가 될 무회전 프리킥을 이 선수를 통해 처음 목격했다고 하죠. 마치 공이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한 주니뉴는 곧 이 스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연습의 성과로 재능을 갈고 닦은 주니뉴는 먼 시간이 흘러 중장거리 프리킥을 찰 때는 직선으로 강하게 날아가는 무회전 프리킥을, 단거리로 프리킥을 찰 때는 감아차는 프리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프리킥커라는 명성을 얻게 되죠. 1991년에 주니뉴는 만 16살의 나이로 스포르테 SP에 입단하며 프로 선수를 꿈꿨습니다. 미드필더로 좋은 재능을 보여준 그는 단 2년 만인 1993년에 브라질 최고 리그인 세리에A에 데뷔를 하였으며 19살이던 94년부터 본격적인 주전 미드필더가 돼 출장합니다. 지역대회인 캄페오나토 페르남부카노와 코파도 노르데스테에서 우승을 하는데 기여한 후 95년에는 리그에서 비슷한 순위를 경쟁하고 있던 바스쿠 다 가마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이 팀은 브라질의 레전드 호마리우가 데뷔를 했던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패스 감각과 경기 조율 능력을 뽐낸 주니뉴는 브라질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중위권이었던 바스쿠도 리그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는데요. 97년에는 마침내 브라질 1부 리그인 세리에A에서 우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워낙 다양한 팀들이 우승하는 브라질 리그에서도 바스쿠는 우승을 자주 하는 팀은 아니었는데요. 호마리우도 바스쿠에서 하지 못했던 세리에A 우승을 달성하자 주니뉴는 브라질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덕분에 98년에는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주니뉴의 데뷔 상대는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김도훈이 결승골을 넣은 한국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두었고 브라질을 상대로 기록 중인 유일한 승리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주니뉴의 브라질 데뷔전은 다소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세르징뉴, 제호베르투, 데니우손 등 쟁쟁한 미드필더들과 함께 어린 호나우지뉴 등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브라질 국가대표에서는 주니뉴가 주전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소속팀인 바스쿠는 주니뉴의 활약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는데요. 리그 우승을 달성한 다음 시즌에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우승을 했고 이후로 모두 합쳐 4년간 총 6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특히 2000년에는 바스쿠가 낳은 스타 호마리우와 함께 브라질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주니뉴 파울리스타가 팀에 합류했고 뛰어난 스타들과 함께 세리에A에서 다시 한번 우승한 것은 바스쿠 팬들과 주니뉴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주니뉴는 유럽 진출을 시도했고 프랑스의 올랭피크 리옹 입단하게 되는데요. 당시 리옹은 창단한 지 100년이 넘은 팀이었지만 단 한 번도 리그에서 우승을 못했었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리옹은 주니뉴를 영입함과 동시에 리그왕 올해 선수였던 에릭 카리에르, 유망주였던 페기 루인둘라, 수비를 강화해줄 카카파 등을 영입하며 전위를 불태웠습니다. 주니뉴는 입단 첫 시즌에 리그에서 29경기 5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 안착했고 리옹은 RC 랑스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리그에서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리옹은 랑스에게 1점이 뒤져 있었고 공교롭게도 두 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리옹은 무조건 승리해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2대1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고 후반 7분에 주니뉴가 상대의 전위를 꺾는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3대1로 승리, 마지막에 대역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팬들은 첫 우승에 기뻐했고 만족했지만 이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즌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리옹이 7년 연속 프랑스 리그앙에서 우승하는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 보강을 열심히 한 리옹은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될 마하마두 디아라를 영입했고 보르도로 임대 갔던 비카슈 도라수가 돌아오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03-04 시즌을 앞두고는 나중에 함께 첼시로 가게 될 마이클 에시앙, 플로랑 말루다를 영입했고 팀의 레전드 풀백이 될 앙토니 레베이에르도 데려옵니다. 이후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에릭 아비달, 실뱅 윌토르, 브라질 출신 크리스와 니우마르 등이 합류했고 2군에서는 하템펜 아르파도 콜업되는 등 전력이 계속해서 강해진 결과 프랑스 리그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럽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리옹은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03-04 시즌에 미하엘 발락이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 설기현이 있는 안더레흐트, 라르손이 있는 셀틱과 함께 A조에 속했는데 무려 뮌헨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통과하는 데 성공합니다. 16강 상대는 전대회 라리가 준우승팀이자 이천수가 1차전에 출전했던 레알 소시에다드였는데 주니뉴는 2차전에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8강에서는 모리뉴가 이끌고 있으며 이 대회 우승팀이 될 FC 포르투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리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 강한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었죠. 다음 시즌인 04-05 시즌에도 대회 8강에 진출했지만 박지성과 이영표가 함께 돌풍을 일으킨 PSV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합니다. 05-06 시즌에는 조별 예선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 또 1위로 통과했지만 또 8강에서 강호 AC 밀란을 만나 패배하게 되었죠. 이렇게 3년 연속 조별 예선 1위 통과, 3년 연속 8강 탈락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리옹은 특이한 팀 컬러를 만들었는데요. 조별 예선 최강자, 레알 킬러, 8강 딱등이 당시 리옹의 챔피언스 리그 컬러였습니다. 그래도 이 시즌까지 리옹이 5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챔피언스 리그의 신흥 강호가 되는 것에 기여한 주니뉴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아 05-06 시즌 프랑스 리그왕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즌에 프리킥으로만 7골을 넣은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당대 세계 최고의 프리킥커로 꼽히던 데이비드 베컴은 순식간에 그 자리를 크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프리킥에 일가견이 있던 안드레아 피를로도 주니뉴의 프리킥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주니뉴가 가마차기를 할 때 주로 발 전체가 아닌 발가락 3개만 이용해 프리킥을 즐겨 찬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적용해 성공한 후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주니뉴는 곧 베컴 등의 선수들을 넘고 세계 최고는 물론 역대 최고급 프리킥커로 인정받게 되었죠. 본인은 브라질 선배인 하얀 펠레, 지쿠가 더 프리킥을 잘 찬다고 레전드를 치켜 세웠고 실제로 통산 프리킥 골은 지쿠가 더 많은데요. 하지만 주니뉴의 초고난도 중장거리 프리킥은 지쿠를 포함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주니뉴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도 상당합니다. 어쨌든 이런 활약에 인연이 많이 없던 브라질 국가대표로도 주니뉴는 어느 때보다 많은 경기를 출장하게 되었는데요. 2005년 컨페더레이션스컵의 1원으로 우승을 함께 했으며 마침내 2006 월드컵에도 뽑혀 처음으로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죠. 이 대회에서는 브라질의 빅4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아드리아노가 큰 주목을 받았고 주니뉴는 주로 벤치를 지켰지만 일본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팀의 8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8강에서 브라질은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에게 격파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리옹은 강력함을 유지했고 자신들의 팀 컬러를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06-07 시즌에 리그에서 마르세유를 17점 차로 가볍게 따돌리며 우승을 하여 프랑스 리그 깡패 자리를 지켰고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2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해 레알 킬러 조별 예선 최강자의 명성을 이어갔죠. 07-08 시즌에는 지롱댕 보르도의 맹추격을 단 4점 차로 물리치고 무려 7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는데요. 다른 팀들의 추격이 매서웠기 때문에 혹시나 했지만 어차피 우승은 리옹이 이어지고 말았죠. 이쯤에 유스 출신 중에 카림 벤제마라는 거물이 등장했고 아텐벤 아르파, 마티오 보드메 등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은 개편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챔스에서 맨날 8강에서 떨어졌던 것이 오히려 그립게도 리옹은 3년을 연속으로 16강 탈락하며 16강 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08-09 시즌에는 16강부터 끝판왕을 만나 전관왕을 달성하게 될 펩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니뉴는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역대급 프리킥을 성공시켰고 잘 싸운 리옹은 1차전을 1대1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 골로 주니뉴는 소니 안데르손을 제치고 리옹 역대 최다 유럽 무대 득점자에 등극했죠. 이어진 2차전에도 주니뉴는 한 골을 넣었지만 결국 리옹은 무자비한 바르셀로나에게 5대2 완패를 당하고 탈락합니다. 이 시기에 주니뉴의 플레이는 물론 클래스가 느껴졌지만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던 터라 자신의 입지가
경기가 예전만큼 탄탄하지 못한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팀도 예전만큼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이 시즌에 보르도와 마르세유에게 순위에서 밀린 리옹은 8년 연속 우승에 실패하고 말았고 이후로는 현재인 2021년까지 우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리그 타이틀을 내줬던 이 시즌이 끝난 후 주니뉴는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는데요. 아직 계약이 1년 남았지만 리옹과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 상태가 되는 것에 합의를 했으며 팀을 떠나 카타르의 알 가라파에서 활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카타르에서도 클래스 있는 플레이로 리그와 컵대회 우승을 모두 경험한 주니뉴는 2년 만에 고향팀 바스코 다가마에 복귀했으며 뉴욕 레드불스에서 미국 MLS를 잠시 경험한 후에 다시 바스코에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전성기의 대부분을 프랑스 리그에서 보내느라 아쉽게도 메이저 대회 활약은 부족했던 주니뉴 때문에 미드필더로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 실력에 걸맞는 명성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프리킥 하나만큼은 꾸준히 장인정신으로 돌파한 결과 역대 최고의 프리킥커 중 한 명, 특히나 중장거리 무회전 프리킥은 단연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을 수 있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과연 주니뉴보다 더 멋진 프리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뒤를 이을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의 등장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나잇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